밤새 내린 비로 여름을 재촉하는 트빌리시. 코카서스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는 위도 41.7도, 경도 44.8도, 해발 500m에서 700m에 위치한 1600년 된 조지아의 수도입니다. 면적은 726km, 약 72,600헥타르로 서울 면적 605km보다 면적상으로는 더 크지만 인구는 등록 인구 130만 명과 상주 인구와 비등록 인구를 모두 합하면 약 180만 명 가량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 위도 37도보다는 위쪽에 있지만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여름에는 더 뜨겁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대부분 한국에 비가 오는 날이면 조지아의 트빌리시에도 어김없이 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조지아의 무비자로 36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트빌리시는 어느덧 25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며 초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트빌리시의 강남대로라고 할 수 있는 짭짜바제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짭짜바제 대로의 거리와 대로 주변에 위치한 구소련 당시 조성된 무즈우리 햇살 공원에는 답답함을 달래려는 조지아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짭짜바제 대로의 이름은 19세기 조지아 왕가의 왕자였으며 시인, 작가이자 출판사를 운영했고 기자를 했으며 조지아 민족운동가로 조지아에서 존경받는 영웅 중 한 명인 일리아 짭짜바제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얼마 전 조성된 버스 전용 차로로 인해 최근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조지아는 현재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3차 유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460개 응급병실에 380실 이상이 이미 채워져서 추가 병실 확보가 필요하며 의료 붕괴가 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3차 경고를 하며 조지아 정교회 최대 기념일인 5월 2일 부활절로 3일부터 11일까지 모두 이동하지 말라고 휴일을 선포하였으나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조지아는 기독교 국가로 동방 정교회에 속하며 일반 달력인 그레고리력이 아닌 율리어스력을 사용하여 한국보다 부활절, 성탄절 등이 2주가량 늦습니다. 부활절에는 조상 성묘와 귀경 등 한국의 청명, 한식과 설날을 합쳐놓은 듯한 명절 기간이 됩니다. 트빌리시에서 뉴스코리아 박철호입니다.